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출시한 상품에 대한 후기 분석을 ChatGPT한테 맡겨서 중요한 인사이트만 도출하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쇼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한번 검색해 주세요. 저는 요새 건강한 토마토 주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 주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주스를 치게 되면 네이버 쇼핑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이 쭉 나오고 있죠. 광고는 좀 스킵을 하고 웅진식품의 자연은 이 가장 인기가 많네요. 그럼 제가 우선 요거를 한번 들어가서 사람들의 후기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쭉쭉쭉 판매하고 영양 정보가 있는데 쇼핑몰 리뷰가 굉장히 많네요. 요거를 한번 제가 이제 PDF로 한번 받아볼 텐데요. 쇼핑몰 리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에 크롬 오른쪽에 점 3개 있는 걸 누르시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PDF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요 사이트의 내용들이 다 PDF로 저장이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관심 있는 게 후기 쪽이니까 후기가 나오는 부분만 제가 PDF로 따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요 페이지가 5페이지부터 6, 7, 8 네, 5, 6, 7, 8 네 가지 정도가 후기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러면 전체를 하지 말고 맞춤 설정으로 해서 5에서 8페이지까지만 후기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게 되면 여기 나온 후기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한 데 가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제가 이렇게 불러지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GA를 했던 부분이 나오니까 끄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제 이 PDF 파일이 엣지 브라우저에서 읽혀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빙 챗봇을 킨 다음에 왼쪽에 보고서가 보이면 한글로 답변해 주라고 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PDF 문서가 보이면 아마 한글로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줘 라고 할 거고요. 그때 긍정 후기와 부정 후기로 정리를 해주고 이 상품에 대해서 강약점을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 경쟁 제품을 제안해 준 다음에 이 상품과 경쟁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달라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현재 웹페이지에서는 웅진식품의 자연은 91 토마토 제품에 대한 쇼핑몰 리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제품의 용기 타입, 용량, 개당 열량, 제품 정보, 판매처, 영양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들의 평점 리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럼 왼쪽에 사용자 리뷰를 요약해 줄 수, 여기 바로 나오네요. 리뷰를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사용자의 리뷰를 요약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그 빙 챗봇이 기본적으로 주는 프롬프트에서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서 제 얼굴 때문에 좀 가려지는데요. 이거를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 4,482개의 리뷰 중 5점 만점에 4,316개가 5점을 주었고 평균 평점은 4.9점입니다. 업과 취향이라는 사람이 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한 사람이 많고 배송이 늦거나 포장이 허술하거나 유통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토마토 주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클릭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씩 읽어보면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ChatGPT를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다음 경쟁사 제품은 무엇인지 그 경쟁사 제품에 대비해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비교 분석해달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영양소를 그대로 담은 주스로 건강에 좋고 과취형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면서 인증받았고 1.5L의 큰 용량으로 가격 대비 양이 많고 리뷰 평점이 높고 사용자들이 만족합니다. 단 배송이 늦거나 포장이 허술하고 유통기간이 짧고 토마토 주스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이 제품과 비슷한 다른 제품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과 비교 분석하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사몰에 있는 리뷰도 분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리뷰도 PDF로 해서 물론 모든 걸 다 분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상위에 있는 것들 몇 개만 분석을 해도 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표로 좀 정리해주고 있네요. 제품명과 가격과 링크 쿠팡에서 판매한다고 나오고요. 스위비아, 닥터트루, 토마고, 스테비아, 토마토 주스 매일 유업에 매일 야채, 고농축, 토마토의 힘 가격도 지금 표시해주고 있죠. 대추, 방울, 토마토즙 황금, 대추, 방울, 토마토즙 로얄과 라는 게 있고요. 가야 농장에 토마토 농장이 있고요. 이게 오른쪽에 좀 칸이 적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좀 낫겠네요. 네. 그러면 웅진 식품 자연음과 위의 경쟁 제품의 장단점을 분석해 주라고 해볼게요. 가격대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여기 가보면 구매하는 링크로 바로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네, 바로 그쪽으로 연결 해된 상품이 아니다. 이게 URL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네. URL은 한번 여러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URL이 제대로 있는 URL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웅진식품은 아까 말했던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스위피아 닥터트루에 대해서도 소형 용기가 있고 항산화 작용이 좋다고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후기를 빠르게 좀 퀵하게 분석해 보고 싶을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러분의 상품을 검색하신 다음에 PDF로 내리시고 이거를 엣지 브라우저로 열어서 빙 AI 챗봇에게 왼쪽에 문서를 정리해줘 라고 하면 빠르게 여러분 상품에 대해서 후기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바쁜 마케터분들 빠르게 후기 분석을 하실 때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